네, 이번엔 스타의 일상 속 뷰티를 파헤치는 뷰파라치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효미 씨가 첫 주자로 굉장히 화려하게 또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번 주는 과연 어떤 분이 또 하셨을지. 이번에도 걸그룹 분이시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아, 진짜요? 걸그룹이래요? 깜바로 장미! 깜바로 장미! 네, 설빈 씨구나. 네, 이제 제가 뷰티룸에 들어와서 새내기가 됐잖아요. 네네. 저의 일상을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스케줄이 없는 날 저의 일상이 어떠신지 조금 궁금하실 텐데 저만의 꿀팁을 모두 담았으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꿀팁이 없겠지만 아까 또 이템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아, 너무 기대돼요, 지금. 다 가져갈 생각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솔빈입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바로 샵입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함께 배워보러 갑시다. 근데 제가 이제 뷰티룸 이렇게 MC하거나 뷰티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가방 속 안에 뭐가 있는지 파우치 안에 뭐가 있는지 공개를 하잖아요. 아, 근데 제가 사실 들고 다니는 게 많이 없는데 요즘에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파우치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뷰러인데요. 이 뷰러 제가 정말 아끼는 꿀템입니다. 뷰러 없이 못 살아요. 이 섀도우. 이 섀도우 한 판이면은 그냥 화장이 다 끝나요. 이 브라운 쪽을 많이 쓰지만 때로는 좀 화사해 보이고 싶다, 귀여워 보이고 싶다 하면 이 위에 있는 본 컬러를 많이 씁니다. 평소에는 기초를 안 해요, 베이스를. 그래서 지금은 선크림을 많이 들고 다녀요. 이거는 립밤입니다. 파우치가 끝이 났고요. 아, 빠질 수 없는 저의 먹거리. 짠! 요플레이입니다. 제가 오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씩이나 들고 다녀요. 그리고 저의 밥. 샐러드. 여러분, 벌써 샵에 도착했어요. 제가 잘 배울 수 있겠죠? 봄을 맞이한 봄맞이 메이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무대와 뭐 연기나 예능에서 저의 얼굴을 담당해주시는 저희 메이크업 쌤입니다. 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반은 저희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반은 제가 선생님께 배운 그대로 직접 해보겠습니다. 배워볼게요. 제 포인트, 메이크업 포인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뷰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뷰러 찝을 때 잘 올릴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어요? 불고데를 사용하면 확실히 많이 잘 올라가요. 뜨겁지 않게. 따뜻해질 때쯤? 아, 이걸 따라 할 수 있겠죠? 이제 뷰는 이 정도면 됐어요. 쌤, 아이브로우 그리는 팁은 있어요? 요즘은 일자눈썹으로 많이 안 그리고 아치형으로 많이 그려가지고. 근데 우리도 예전에 일자형 눈썹 되게 많이 그렸잖아. 네. 근데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아치형이 이쁘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제가 눈썹에 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쌤이 항상 만들어주시거든요, 눈썹 숱을. 그래서 많이 쓰긴 쓰잖아, 우리 이렇게 된 거. 그 뭐예요? 아! 털이 없으니까 털이 있는 것처럼 그리잖아. 타투 형식이어가지고.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다섯 개로 돼 있네요? 원래는 다 하나로 돼 있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다. 이런 게 되게 꿀템일 것 같아. 쌤, 저 이제 쌤한테 배운 그대로 해볼게요. 손에 땀 난다.
여러분 같이 도전해보세요. 시작! 자 우선 베이지색 섀도우를 한번 털어주세요. 딱.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딱, 딱 털어주신 다음에요. 한 톤을 넓게 깔아준 다음에 봄에 어울리는 말린 장미빛 톤을 쌍꺼풀 라인에 덮어줍니다. 얼굴 얼룩 다 졌어, 얼룩. 얼룩이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팍 발라주세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예뻐지는 거예요. 꿀팁은 열로 이용해서 뿌리부터 끝까지. 세 번째, 중요한 마스카라죠. 세워서 옆으로. 옆으로. 마스카라를 옆으로. 속눈썹 끝을 이렇게 하면 속눈썹이 길어지더라고요. 일직선으로 톡, 톡, 톡. 어때요, 쌤? 근데 잘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옛날 비해서 진짜 많이 늘었지. 여러분,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톡, 톡. 이렇게 쉐이딩까지 완료. 뿌리 쪽에 볼륨도 많이 줍고 모발에 영향도 없어서 고민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롤 같은 거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여기다가 롤을 이렇게. 이렇게 식혀도 금방 볼륨이 가라앉으니까 그럴 때는 좀 제품을 좀 사용하면은 훨씬 유지력을 오래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 뭐예요? 이거 픽서, 헤어 픽서. 마무리에 이걸 뿌려주면 좀 고정력이 좀 오래가지. 이렇게 고정된 데다가 이렇게 좀 뿌려주고 물기가 어느 정도 좀 사라졌을 때 이렇게 빼주면 볼륨이 이렇게 사지. 보면은 반대쪽에 안 한데랑 한 대랑 보면 볼륨 차이가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편의점 같은 데나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안 챙겨오거나 누가 내 소개시켜줄 때도 금방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저도 한 번만. 응, 솔빈이도 한번 뿌려. 이쪽에 이렇게 넘기면서도 한번 뿌려주고. 이렇게? 여기 이름이 파우더여가지고 좀 뿌릴 때 끈적임이 덜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습한 날에는 볼륨이 빨리 죽거나 그럴 때는 좀 힘든데 이게 파우더 형식의 픽서여서 그럴 때 뿌리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저희 선생님들에게 배워봤는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손쉽게, 너무나 손쉽게 셀프 스타일링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이 되는 게 뷰티 샵을 열어야 하나 싶습니다. 근데 마침 또 오늘 이렇게 저희 샵에 손님이 한 분이 오셨대요. 첫 번째 손님인 모델분을 봄처럼 화사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꿀팁을 대방출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첫 번째 손님인 아리따운 모델님을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러면 제가 이제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먼저 해드릴게요. 사실 메이크업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거든요. 숨이 안 쉬어져, 어떡해. 봄이 돼가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솔빈이의 뒷팔아치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배워보기도 하고 직접 해보기도 한 셀프 스타일링 다음에는 더 고퀄리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엔 더 알차고 쏠쏠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뒷팔아치 기대해주세요. 안녕! 솔빈씨의 뒷팔아치를 보고 나니까 실생활 속에 이 뷰티팁이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로 따라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